네, 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1편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1편은 1절부터 7절 다른 시편에 비하면 짧은 본문이지만 내용 자체는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또 4절부터 마지막 절 이렇게 우리가 두 번으로 나눠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것이 다윗과 다윗의 친구라고 할까? 다윗의 그 동료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와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대적 원수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제 그 상황이 급박하고 또 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금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그걸 전제로 지금 이 노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은 물론 다윗이 그런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여호와가 나의 도피처, 피난처가 돼서 그분에게 내가 나를 위탁하고 맡긴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그 동료들은 이 다윗을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이런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새가 응? 사냥꾼을 피하듯이 빨리 산으로 도망을 해라. 그렇게 옆에서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좀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여호와께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라는 상황은 지금 대적이나 이런 원수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지금 이렇게 더 옥죄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동료들은 빨리 피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액션을 하지 않고 그 영혼을 주님께 지금 맡기는 그 믿음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나를 온전히 드렸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피하랴? 지금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는데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이제 다윗을 만나면 이활 시위를 나서 그를 명중시켜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급박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악인으로 표현돼서 이렇게 활을 당기고 활 시위를 지금 먹인 상태에 있다. 끌어 당겨서 지금 손만 놓으면 이 화살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나가게 지금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다윗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악인의 비유를 하고 있고, 자기는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어두운 데서 쏘는 것처럼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고 다윗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터가 무너지고 의인이 무엇을 하냐. 이 의인은 지금 마음이 바른, 지금 자신을 지금 가리키는 거죠. 이 터가 무너진다. 이제 이 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제 의인과 이 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계하면서 설명하기를 이 터는
사회적인 어떤 규범과 법집서를 이제 얘기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 이제 그 기본 틀이 무너져 버리면 그 법대로 또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 기초 자체가 허물어져 있는 이 무질서 속에 이런 불법과 불의 속에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물론 그런 배경도 같이 있습니다만은 이 터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어로 보면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을 세우면 그 기초를 잘 세워야지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이 터전 위에 이 복음의 집을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한 거예요. 자, 여기 이 터가 물론 이 지금 사회 악이 관연해서 이런 사회 질서나 어떤 규범이나 무너지는 이런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피신을 해서 너 생명을 보존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육신을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피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무겁고 중하고 너 지금 죽을지도 몰라. 빨리 도망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이 삶의 터전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물론 아끼는 마음이지만 생각하는 그 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삶의 베이스먼트, 이 기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고 또 어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이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위축되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터, 이 베이스먼트, 이 파운데이션,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맡겼다.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반석, 내 삶의 이 기초는 하나님이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내가 어디를 피한들 대적자들이 나를 찾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보는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전신 방어복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나는 주님께 의탁하고 난 주님께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관점으로 이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이 터, 이 기초,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고 반석이 되고 그분에게 우리가 붙어서 산다고 할 때 그 어떤 외부의 영향과 질병과 이런 코로나 그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우리가 든든히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부터 마지막 절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중심에 있고요. 한쪽에서는 악인 있고 한쪽에는 의인이 있는 이 두 가지 대립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영향, 하나님의 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고백의 시가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자,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 계신다. 그것이 이제 구약 그 율법 모세오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는 곳에 계시겠다. 그게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곳.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는요,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이 단순히 제사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배우고 그 거룩한 삶을 따르도록 만든 것이 그 이제 레위기 또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여기 지금 하늘이라는 것은 이 땅과 비교되죠. 이 땅은 피조 세계고 하늘은 통치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멀리 계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늘에서 우리를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감찰하신다, 통촉하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서 이 땅에 있는 피조세계 인간들을 하나님이 여기 감찰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관찰하고 잘 살피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마치 금이나 이런 것들을 풀무불에 이제 당금질을 통해서 정금을 빼는 거 있죠. 정금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의 눈, 그의 안목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늘 보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그곳에서 인생들을 살피시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어떠하냐면 이제 연단을 통하여 더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했어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만드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악한 사람들, 폭력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 중심에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제 원문에 보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물을 던진다 이런 표현은 조금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그물이라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던진다 그래서 그물을 던진다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냐면 불과 유황을 내 던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물을 던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과 진노의 표현으로 불과 유황을 던져버린다 그 문장이 하나 끊어지고 두 번째 문장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태우는 바람 마치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잔의 소득이 되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고모라와 그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시죠? 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마지막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1편의 제목을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누가 여호와의 얼굴을 뵐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표현할 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바르다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이 바르다. 착하고 그래서 마음이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직한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특하고 귀엽고 좋게 보시겠어요. 마치 자녀가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항상 부모의 마음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계실까? 무엇하고 계실까? 힘들거나 부족하거나 뭐 어려운 일이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쏟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 바른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가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헤세드,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그분의 호의를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면 알수록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게 될 때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따뜻한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그 주님의 그 호의로움이 내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대상 16장의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이 역대상의 그 상황이 어떤 때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곳에 있어요. 그 왕궁에 있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처음에 이제 그, 이제 블레셋에 뺏긴 그,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 다윗이 그것을 이제 왕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데, 우사가 그거를 흔들린다고 만져가지고 죽었죠. 그래서 두려워서, 그걸 이제 옮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법궤를 옮겨옵니다. 옮겨오는 게 이제 역대상 15장이고 16장에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다윗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오는 도중에 춤을 추고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러고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이
그 법궤가 온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그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 가운데 지금 그 9절부터 11절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에게 노래하며, 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그 성가대 레위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라.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마음은 지금 이렇게 위기에 몰리고 환난에 몰리고 지금 죽음 직전 같은 그런 위험 속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화로운 때에도 항상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능력, 그 팔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먼저 구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손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그냥 여러분의 입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 마음도 없이 얼굴을 구합니다. 그렇게 입술로만 하면 그건 허울 뿐인 게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정말 주님을 닮고 싶은, 정말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끌어올라와야죠. 충만해져야죠. 그럴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기보다는 주님의 능력, 또 주님이 얻어 주시는 어떤 그런 응답, 이런 달콤한 것들에 우리가 취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사탕을 달라 그러고 돈을 달라 그러고 또 문제 해결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은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지,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 법을 지금 이제 발의하고 그것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는 이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거나 비난하거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그게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법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그런 법을 발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그 중에는 크리스천들도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올려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또 우리는 우리들대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불의로 하나님의 그 의의를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에 충만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야 비로소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의로운 마음으로 충만해짐으로 주님의 그 헤세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입는 우리들 자신과 또 교회와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죽음과 같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직면에 있을 때 그가 찾은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품이고 주님의 보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나아간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안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 전쟁과 난리와 코로나 이 어떤 위험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평강과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라 의로운 일을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고 할 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의의를 쫓아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마음이 곧은 사람이 돼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의의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위험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상심과 좌절과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다시 생명이 소생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의가 판치지 않게 하시고 더러움과 추한 것들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강물같이 도도히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정의로운 소리가 이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목소리만이 아니라 그 삶으로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의롭고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를 통해서 교회야말로 이 사회의 빛이다, 교회야말로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 존중받고 이 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골골짜기에 죽은 뼈다 같은 그런 시체들이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일어나서 주권자 되신 주님으로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